네, 뭐전 세계 증시에서 온통 인플레이션이 아이 이야기입니다.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오늘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황세훈 상명대 DNA랩 개관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아,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변수 때문에 계속 시장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 출발된 시장이 조금 전에 하락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이제 네네.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는 하루 이틀에 끝날 변수는 아닌데 이걸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좋을지.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주가는 대체로 보면 약세를 보이는 것이 이제 과거의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주가라는 것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이제 할인율로 할인해서 그 주가가 산정되는 방식이 가장 전통적인 모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증가라는 것은 결국은 할인율이 단기적으로는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할인율이 부각되는 시점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이 상승 시기에 이 할인율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주가 조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장기적인 재료가 될 거냐 혹은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적인 측면. 그렇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지금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재료냐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 보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월 달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1월 달에 1.4%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1.7%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조금 더 높아지죠. 2.6% 됐다가 지금 4월 보면 4.2%까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증가 속도가 과연 주춤해질 수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우려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사실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의 상승, 다시 말해서 생산비를 계속해서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죠. 지금 원자재 가격 대표적인 것이 구리입니다. 그리고 원유, 철광석 이 정도 되겠죠. 올해 원자재 가격의 인상, 그 상승 흐름들을 살펴보면 그 상승률이 대체로 보면 다 50%가 넘는단 말이에요. 원자재 가격뿐만이 아니라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즉 조금 전에 보여드렸을 텐데 곡물 가격도 지금 올해 보면 밀, 콩, 옥수수, 그 다음에 설탕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 50%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가격 상승 흐름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급의 악화를 반영한 부분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시차를 두고 이러한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의 상승은 PPI, 생산자 물가지수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생산자 물가지수에 반영됐던 가격은 결국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원자재, 원가 상승 압력들이 강하게 이미 생산자 물가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것이 추가적으로 더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CPI 지금 4월 달에 4.2%인데 이것이 5월 달에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은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라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는 시점에서는 보통 주가는 일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을 사실 조금 더 그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좀 안정되는 모습, 추가적으로 더 높아지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단기간 약 1개월 정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기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는 현재 이런 조정 기간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조정기가 끝나게 된다면 결국은 경기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주가에 더 많이 반영되는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으로 시장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기간 추측하건대 한 달 정도 보셨고 이후에 다시 경기 회복 사이클의 시장을 주목할 거라고 보셨습니다. 5월 한 달간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간 조정의 무게중심을 싣고 계세요? 아니면 네네, 그렇습니다. 주가 하락을? 기간 조정 정도의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추세적인 주가 하락으로 전환을 의미하느냐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 보인다라는 거죠. 예. 지금 사실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주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기 회복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코로나19의 접종, 그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기 회복세는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쪽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주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게 된다면 오히려 이러한 경기 회복세를 더 강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긴 호흡으로는 그래도 긍정평가 주셨습니다. 추세 훼손 없이 시장의 기간 조정 양상은 이번 달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 주셨고 인플레이션 물가와 맞물려서 이제 주목받는 이번 주 일정이 FOMC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변수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네, 일단 이제 19일 공개 FOMC 의사 회의록이 공개가 되죠. 예. 5월 달은 FOMC가 열리지 않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록 이제 공개될 때 어떻게 연준 위원들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느냐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어떤 식으로 포함될 것이냐를 살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전체적인 기조만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아마 의사록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강한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준 같은 경우를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 지표, 다시 말해서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4월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이제 신규 이제 일자리를 그 창 일자리가 늘어난 거를 보면 26만 6천 명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시장의 예상이 100만 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을 하면 시장의 예상치에는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죠. 고용 지표의 회복이 굉장히 느리게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고용 지표의 부진에 훨씬 더 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까지는 그런 스탠스가 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연준은 이미 그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이런 스탠스도 분명히 하고 있죠.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2% 수준입니다. 현재는 이미 4.2%가 넘었으니까 2%로 훨씬 더 상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거의 0%대의 그런 인플레이션과 현재의 이런 그 4.2%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평균값을 내게 되면 사실 아직은 2%에 도달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이런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롤의 운영을 통해서 완화적인 통화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 이런 부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수 의견들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기준금리 인하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렇지만 테이퍼링을 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충분히 개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이 의사록에 이제 포함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지금은 계속해서 소수설이겠으나 인플레이션이 계속 4% 내지는 5%까지 이렇게 근접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러한 소수 의견에 더 많은 힘이 이제 실릴 가능성들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번에 테이퍼링 개시라는 그런
소수 의견들이 담기느냐 안 담기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걸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셨는데 다만 테이퍼링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오는지 여부는 챙겨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FOMC 의사로 공개와 관련된 키포인트 확인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가장 주요하게 주목받는 일정 가운데 하나는 한미정상회담 그 바로 하루 전날에 2차 반도체 회의에 삼성전자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투자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고민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보면 반도체 수급에 있어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들, 업종 가격들을 보면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이 왜 이러한 평가를 내리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20일 날 상무부 2차 회의 삼성전자 여기에 이제 소집이 됐죠. 인텔도 참여를 하고 TSMC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텐데 당연히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상무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까지 반도체 문제를 다룬다는 얘기는 결국은 반도체 투자 확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1차 회의 이후에 인텔과 TSMC가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공장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판매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실적이 개선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게 좀 길게 놓고 보면 결국은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연초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모임들이 결국은 반도체 증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잉 투자라는 그런 굉장히 부담 요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여기에 오히려 시장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투자자분들도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죠. 늘 어떤 게 좀 부족하면 여러 기업들이 달려들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공급 과잉되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좀 새롭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긴 호흡의 관점에서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세훈 상명대 DNA랩 개관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또 마무리 여기서 하겠습니다. 시장이 녹록치가 않네요.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좋은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